Domination 三哥，我跟你说，爸爸又骗我了。放门。说好今天要出去玩的。じゃあ、Domination 行きます。突然说不能出门。我这病明明就已经好了啊！明明说好今天要带我去阿里山的。몇 백만 원짜리 물고기인 거면은 그게 주인공이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 못 잊고 사치를 부린다는 뜻이겠지. 그런 걸 반증해 주는 거겠죠. 네. 자, 텔레비전. 도메이션. 혼자 간다고? 혼자 간다고? 느낌 쎄한데. 창문. 설마. 아, 그래요? 비싼가 보네, 엄청.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아로하나구나. 약들 안 먹겠다고 다 숨겨놨구나. 그런가 본데? 아니면은 약을 이 물고기한테 줘버렸다. 으아이아이! 아, 요즘에는 공포게임이 확 내 마음에 사로잡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많이. 별로. 떡? 구슬? 물고기 눈알? 이럴 수가. 엄청나. 저거 맛있나? 아로하나? 그래도 얘가 커가지고 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구우면. 알림장 3. 1985년 6월 15일 토요일. 오늘은 쉬는 날이다. 그래서 내가 약을 먹으면 같이 나가서 놀기로 아빠랑 약속했다. 그런데 아빠가 또 날 속였어. 아빠는 맨날 말을 해놓고 하나도 안 지킨다. 착하게 약도 잘 먹었고 말썽도 안 부렸는데 아빠랑 엄마는 맨날 나한테 거짓말만 한다. 1985년 6월 16일 일요일. 아빠가 또 건강에 좋다는 약을 많이 사왔다. 나는 약 안 먹을 거다. 먹어도 안 낫는데 약을 먹으면 나가서 놀 거라고 해놓고 나중에 안 갔으면서 아빠가 잠깐 뛰어서기 좀 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나는 약 안 먹을 거다. 안 먹을 거다. 안 먹을 거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아니, 관상욕이라는 건 들었는데, 그래도 뭐 혹시 아리산 여행 안내서 이거 아까 봤던 건데. 네, 오랜만에 공포게임 합니다.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 옛날에 비하면 공포게임장들 많이 죽었죠. 아웃라스트로 흥했던 공포게임장들 아웃라스트2가 죽였어. 암네시아 아웃라스트 라인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뭐 딱히.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바이오하자드도 공포 게임이야. 오랜만에 한 거 아니야. 공포 게임 겁나 열심히 했는데 바이오하자드. 노 데미지 나이프 플레이까지 했는데. 자 소통 편지. 학생 주인님께 제 딸 두메이신이 자주 결석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인은 학교 선생님들과 교과 과정에 혼란을 초래할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잦은 결석의 원인은 아이가 참가할 시합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연습에 박차를 가해야 하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주님께서도 아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메이시는 재능이 아주 뛰어난 아이라서 재능을 잘 갈고 닦으면 분명 장차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습도 중요하거니와 건강도 중요하죠. 요즘 바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닷바람은 또 얼마나 차고요. 딸이 현장 학습에 갔다 다치거나 감기라도 걸려 우승을 놓치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학생 주인님께서 또 이런 일을 원치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딸아이는 이번 현장 학습에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딸은 제가 따로 데리고 나갈 테니 염려치 마십시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것처럼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학생 주인님의 이해와 양해 바랍니다. 두펑이 올림. 아버지가 양아치인데? 어머. 어 뭐야 그림자 부실 소리야? 나루토야? 이제 1986년으로 한번 가볼까? 뭐지 뭐 나 점심 먹었는데 왜 배고프지? 큰일 났다. 아 몸이 칼로리를 원하고 있어. 요즘에 다시 금주 들어가니까 또 이제 또 먹는 양이 주니까. 이거 잘 참고 이겨내야 되는데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찍어두지 못해서 참 아쉽다. 다시 한 장 찍고 싶다. 카메라. 도의 자고 가능 신장으로 화신하다. 농부는 큰 뱀이 말한 대로 뱀의 피와 살로 약수를 담가 동자승에게 먹였고 동자승은 정말로 건강을 회복했다. 이 순간 대자 대비하신 자고 관음님께서 마을에 강림하셨다. 대자 대비하신 자고 관음님께서는 동자승과 농부에게 큰 뱀의 선행에 감응하여 헌신하시는 거라 알려주셨고 그 뱀은 정배이기는 하나 자신을 희생의 타인을 위해 봉헌할 줄 아는 마음씨를 가졌으므로 앞으로 큰 뱀으로 하여금 불법을 수호하게 하실 거라 말씀하셨다. 그 보살님께서 사바세계의 중생을 구제하실 때에는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진 신령한 뱀이 보살님을 곁을 보좌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자고 견증 심경의 내용 중 역세관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수많은 신 중 자고관음님이 헌신하실 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령한 뱀의 모습을 보았다고 전해진다. 역세관음 전설 17. 어떻게 이게 이 전설이 살아남았지? 대만이라 그런가?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오디션 프로에 나간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지기 나의 꿈. 두메이신. 나는 작은 스타가 되는 게 꿈이다. 왜냐면 우리 엄마는 데이스타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노래를 부르실 때 따라 부르면 아빠랑 엄마 두 분 다 내가 정말 잘 부른다고 해주신다. 텔레비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노래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매주 학원에 다닌다. 노래 자랑에도 자주 나간다. 아빠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들이 꼭 들어줄 거라고 하셨다. 나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놀고 싶은데 두 분 다 매일매일 바쁘시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아빠랑 엄마를 모시고 놀러 갈 일은 없다. 없어 그런 거. 뭐야? 깜짝이야.
你看，我把旗袍找出来了，洗一洗应该还能穿吧？赖导他答应了，他说现在还来得及加个角色。什么意思？啊，不是说过了吗？房租水电都快没着落，要想办法啊！这样家里怎么办？小孩不顾了吗？你怎么那么自私啊？아니그럼치가이돌보면될거가지고하긴뭐시대상또길게눌러진정하기 X 로조이를표시한이후에또새로운느낌이군길게눌러 A 를길게눌러진정하기야연필깎기겁나오랜만이다可是你是有什么好生气的？我就只是想帮忙而已啊。钱我会处理，男人的事你不用管。什么叫做男人的事？你算什么男人啊？你整天窝在家里，好手好脚不出去工作，写那么多，还不就赚那几个钱？拜托你现实一点好不好？你那种剧本现在已经没有人想要拍了。好了，不要再扯这些了，我现在不想听。你如果不乱花钱的话，现在不会变成这样。그러니까요내가뭔가몸에이상이없다고했었으니까약간정신적인문제겠지멘탈적인唱机做什么？给谁看啊？有事没事就买那些手表茶壶，还有那条贵的要命的鱼。够了没？哦，还有那个什么供养观音的功德金。복채一包一包的在给，你要不要连菜钱都给他算了？你莫名其妙，搞清楚，要不是他的保佑，今天没事的病会好吗？你给我闭嘴！好啊，钱都给观音好了。全家人都跟你一起住西北风好了。哦，我在家里的开销，你知道我跟我妈拿了多么少钱？你算多丢脸！丢脸！穿这样出去抛头露面，活着不丢脸吗？你做什么？你干嘛？还我！씁쓸하네텐션도이런게좋았는데약간공포분위기에서약간이런그표현한그런느낌이어니지퍼를찢어버렸어거참아버님취향참 찢어밝아진지퍼우아내가인기있을때입던붉은색지퍼우다갈기갈기찢겨져있다그러니까멘탈적으로정말어머여기다이거쓰면되겠다LP 코어머메이시왕관어이구어이구그예뻤던작은스타치치즐거운점있기치치가왕관무도와빨간색드레스를입고예쁜무대에설거예요피눈물을흘린다는거아닌가요어머
诶，露娜。我们评审老师的分数也已经统计完毕了，我们马上就来揭晓。我们卫冕者的星数是一颗、两颗、三颗、四颗、五颗、六颗、七颗星。好的，那么现在接着我们来看挑战者所得到的星数是一颗、两颗、三颗、四颗、五颗、六颗、七颗、七颗星。红星。那么接下来我们来看，자기이게임에맞춰서새로녹화했대요真的是龙争虎斗啊！好，那现在我们评审老师的分数也已经统计完毕了，我们马上就来揭晓。我们卫冕者的星数是一颗、两颗、三颗、四颗、七颗。好的，接着我们来看挑战者所得到的星数。일단나가볼까一颗、两颗、三颗、四颗、五颗、六颗、七颗、七颗星。7월27일那么接下来我们来看分数。我们卫冕者的分数是。오마이크팔팔팔팔응응어이거응오지체기가안나와자일단아까카메라얻은게있었어요여기다카메라를사용을해보면되겠지공명즐거운나이지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아이게그사진이네훗날이사진을보면분명추억에잠기겠지다시돌아가가지고그아까거기있던사진을확인해봐야되나다시찍었으니까사진으로그런것같아근데이거비밀번호가제일좋아하는숫자라는데그걸딱히0727 7월27일이라고하긴했는데
그러니까 사진에 날짜 나오는 것 같은데. 오이 오이 못 나가냐? 16일이었어요? 뭐지? 어디서 그 숫자가 나왔어? 아까 사진 찍었을 때 거기 사진에 나왔었나? 아, 그래요? 나 왜 못 봤지? 앗. 애기 땐가? 아, 이거 그 돌잔치네. 3月24日, 天气晴。大衣柜是我的秘密基地。每次叔叔阿姨来的时候，爸爸妈妈都会叫我去打招呼。但是我觉得陪客人聊天好麻烦，我不喜欢被问那些问题，也不知道讲什么，所以我都躲起来等他们走。아, 저 그 은자. 금 저거 잘 지워야 되는데. 그래, 금자. 마이크 잡았구나. 안녕하세요. 在衣柜里面，我可以小声唱歌，可就没有人在听，所以我都乱唱。我觉得啊，在衣柜里，我唱的比在台上还好听。要是比赛都搬在衣柜里就好了，这样就不会在大舞台上发抖，也没有人会在台下用力盯着我。 딸아이가 대성하기를. 왜 노래 안 불러? 그럼 돈을 주세요. 극본 돌잡이. 야외에 있는 어느 산길. 아이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축하를 전하러 온다. 친척원. 훌륭한 사람이 후손이니 큰일을 이루겠구나. 친척2. 공직자가 되려무나. 친척3. 사업가가 돼도 좋겠지. 친척4. 의사가 돼도 좋을 것 같아. 친척5. 군장성이 되는 것도 좋지. 친척6. 무기와 영화를 거머쥐렴. 아니 그럼 그러시면 니들이 도와주시든가요. 친척 세븐, 이 세상에 이름도 널리 알리고 말이야. 친척 에잇, 성공해서 이름을 높게 알리거라. 모이는 사람들이 복을 나누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이의 평안을 빈다. 부조 공예품 조각 3. 그래, 그런 말 할 거면 도와주고 어? 도와주고서 하란 말이야. 제대로 돈을 주고서 하든가 하라고 하든가. 자, 이제 또 이동을 해봐야겠네. 이제 나갈 수 있지? 아까는 못 나가가지고 깜짝했잖아. 깜짝 놀랐잖아. 장모님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나의 사랑하는 딸 리팡아, 결혼이란 건 원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란다. 부부 사이도 항상 그럴 수만은 없단다. 나랑 네 아버지도 그랬어.
다투기도 하고 사이가 멀어졌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오래 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지. 하지만 너는 공인이니까 진정에 돌아온 일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걸 안다. 넌 한때 공인이었으니 사람들 입방에 오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보다 잘 알 거야. 아직에도 어리니까 가정을 지켜야지.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거라. 두 서방이 원래 고집이 세잖니. 일일이 대꾸해주다 다투지 말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작은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된단다. 몸 건강히 잘 지내렴 너희 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옛날 발언이네. 요즘에는 그런 짓 잘못했다가는 100% 이혼인데, 이혼각인데. 고수를 어디 쓸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설마 100%다. 호호이 호호이 토이 호이 호이 호호이 아이 자, 딸이 숨겨놓았던 여행 가방의 열쇠다.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을까? 아까 라이터를 여기 켜겠다는 생각을 못해가지고 못 가는 건가 곳인가 하고 나왔었는데 그게 문제였구만 이거. 바로 그런 것이었어. 자, 여기요. 거짓말쟁이. 동화책. 꽃과 사랑. 딸아이는 매번 침대 맡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한다. 표지에 딸아이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 동화책은 아까 화분에 쓰는 거 아닐까? 꽃과 그거라니까? 꽃과 사랑이라니까? 거기다 쓰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이거 꽃과 사랑 두메이신 슈슈슈 爸爸来打猎了. 今天森林里出现了一只好大好大的山猪. 그리고 아버지는 멧돼지 치어 죽였어요. 죽었어요. 山猪好生气，他冲了过来。 어 진짜? 撞倒了。 어 잠깐만. 어 그냥 드립친 거였는데. 回家后，小女儿莎莎不眠不休的照顾爸爸。 어 그러니까 멧돼지한테 함부로 깝치면 안 돼. 얼마나 무서운데. 痛好痛。 네 안녕하세요. 帮爸爸擦药。 喝汤都没有用躺在床上好多天好多夜爸爸的病都好不起来莎莎难过的睡不着了他决定要出门寻找治好爸爸的方法哦 근데 진짜 게임이 생각보다 훨씬 짜임새 있다. 역시 공포 게임 방향이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大门就开着，只要是森林的居民都可以。별로기대안했는데생각보다괜찮네莎莎说：“求求你。”아니왠지날또병에걸릴게할것같은분인데 풍요의신 네안녕하세요어거의거의대유정대주그제다에나오는유정대유정님같다풍요신给了莎莎一颗种子但是你得用最珍贵的东西灌溉它풍요신说莎莎心想爸爸有说过全世界最珍贵的神水就在天空树上莎莎启程了她走出丰饶神的宫殿어설마나이거이러고있길래이샤샤가내가움직일수있구나이러고있길래이러고있는거보고서안돼어혹시내가움직일수있나이말하려고그랬는데정말움직일수있군역시어왜이렇게밝냐잠깐만요이게아까게임은너무어두워가지고어두워서명도를조절해야되는데옵션으로못들어가옵션으로들어갈수가없네무슨동화책이 HDR 을지원하는것같은느낌인데자그리고이제샤샤는생존전문가김정렬처럼다섯조각으로나뉘어서5등분의신부가되었다는곰아이제이곰을탄다샤샤야이나무뽑아버려그냥뽑아가지고통나무로만들면되잖아헤이자자고마널제물로삼아내가올라가겠다 그렇지고마에헤이곰능욕에헤이아이그래도가는길에이거라도주고싶었는데그래그렇게살아뭐긴뭐야곰이곰이맨몸운동을열심히해가지고물구나무서가지고굴르면되지체조하라그래하늘나라로날아갔다곰이그렇게그리고우리는곰을다시볼수없었다그랬다잘있어라보내라미국으로가라미국으로버섯을타고가면되지 최소한사족보행을해야되지않을까 그럴거면사슴인척하려면
네, 안녕하세요. 이제 또 두메이신이 미국 보내기만이 샀음. 네, 나름 평화롭네요. 일단 동화, 이 동화 쓴 사람 실제 있는 동화면 빠따 좀 맞아야겠는데. 이거다. 이거 횡스크롤 약간 그 느낌이야. 옛날에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에서 나오는 그 아주 허접한 아니야 뭐 나쁘진 않은데. 아니 부엉이! 마가. 이 친구를 제물로 바치는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자, 받으시오. 초콜릿. 아니 최소한 애들한테 초콜릿 주려면 못해도 킨더조이나 M&M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으로 크는 우리 아이. 킨더 초콜릿은 줘야지. 그 정도는 줘야지. 神水竟然早就已经干掉了，没有最珍贵的水，就没有办法让花开了。 爸爸不忍心看莎莎这么难过，把她叫来床边，告诉她，没事了，没事了，爸爸只是要睡着了。只要你好好的，爸爸什么都不怕。 莎莎难过的哭了，她的眼泪滴在泥土上，渐渐的，土里冒出嫩芽。 嫩芽长出枝叶，枝叶开出花苞，花苞绽放成一朵美丽的郁金香。아 튤립이 초반에 나왔던 튤립 이야기가 이거에서 나오는 거구나. 女儿就是她最珍贵的东西。爸爸的病好了。 아니 지금 너무 Deus Ex Machina처럼 되는 거 아니야? 山坡上开了好多好多的郁金香，丰饶神也好开心。从此以后，莎莎和爸爸一起照顾这片花海，永远开开心心的生活在一起。 좋아, 이 종이 튤립 어디 있다 쓸지 바로 감이 오는구만. 좋아. 근데 훈훈하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길게 뽑았구만. 뭔가 이 동화 파트 컨셉은 나쁘지 않은데 뭔가 그 스토리가 감동적이지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어거지로 감동적으로 포장하려는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드는 느낌이야. 강렬했어 너무. 너무 어거지의 느낌이 난다.
나 감정 메마른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그래도 감동적인 이야기 보면 감동은 받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좀 그닥 막 확 감동적이진 않았어. 않는 것 같아. 자, 종이툴님 여기다 쓰면 무럭무럭 자라나 훗날 꽃을 피우면 좋겠다. 그렇다면 시간을 80년대니까 85년이나 86년으로 가야 된다는 뜻 아닐까? 그래야 회수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꽃을 86년으로 가보자. 스팀 평이 났던데 뭔 이유인가요? 이스터에그에 우리 중국 곰돌이 형 욕하는 거 들어가 있어가지고 비꼬는 거. 중국 애들이 중국 분들이 대규모로 평점 테러해서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것 덕분에 오히려 더 그거 했으니까 오히려 더 스팀 1위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된 셈이야. 10월 9일 태풍天 今天我的病还是没有好 要一整天躺在床上 어쨌든 스팀 그 상위권에 안착해가지고 살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살 테니까 뭐. 是一本 故事书 睡觉的时候他一句一句的念给我听 욕을 해도 해보고 욕을 한다 이건가? 무슨 어쨌든 돈만 벌면 되지 뭐.真的好神奇哦！我偷偷把最漂亮的一朵藏在书里面。 这样写藏念故事的时候，我就会看到了。 메이신. 자, 튤립. 희미한 촛불 아래 남편은 책상 앞에서 고뇌한다. 혼잣말로 후, 글을 쓰기는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새하얘. 정말 내 재능이 다한 걸까? 방박. 아이가 쪼그려 앉아 종이를 가지고 논다. 남편은 눈 깜짝할 사이 아이가 가지고 노는 종이가 제작사에게서 거절당한 자신의 글이라는 것을 알고 알아차리고 놀란다. 화를 내며 야! 왜 멋대로 아빠 걸 가지고 놀아? 남편은 억지로 아이에게서 종이를 뺐고 그제야 아이가 당신의 작품으로 꽃을 접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빠! 제가 접은 튤립인데요. 선물로 드릴게요. 돈 내놔. 종이꽃을 받아든 남편은 만감이 교차한다. 다른 이에게는 하찮은 취급받았던 자신의 글이 그를 내 아이는 보물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접은 튤립인데요. 제가 이 님 각본으로 튤립을 접었으니까 아버지는 새해가 밝으면 세뱃돈으로 그래 지폐로 꽃을 접어서 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아니 자꾸 감성 메말랐다고 하지만 나 그 정도로 메마르진 않았어. 네, 잘 만들었네요. 그 정도로 메마르진 않았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세 개를
써가지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걸 열어볼 훗날이 정말 기대된다. 85년인가 지금이? 86년으로 가야겠네. 업계 보상입니다. 대만 게임이에요. 네. 전작 방교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거였는데, 그 정치상의 대만 정치 시대의 약간 암울한 역사를 같은 걸 약간 비꼬는 작품이었는데. 9月19日，天气晴，一个人在家的时候，我也觉得很害怕，越想越紧张，然后就会跟以前一样，头好痛，不能呼吸，一直发抖，还咳嗽。 好久没有这样了，不知道为什么，明明同学大家都好好的，但我就会想很多，很担心会有不好的事情，常常吸不到空气的感觉，睡不着，在想说睡着以后可能就醒不来了。睡不着的时候，爸爸都会带我去找何老师，感冒或身体不舒服的时候，爸爸也会带我去那里拜拜。 오, 뱀이야? 그거네, 아까 나왔던 전설에 나왔던. 컴백 컴백. 저게 허선생인가? 여아홍 욕보심은 호천만극. 아내, 우리 귀염둥이, 너는 우리 보물이란다. 엄마랑 아빠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알아. 알 거야.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면 우리 딸이 효도해야 돼. 알겠지? 예, 알겠어요, 엄마.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클로즈업. 아내의 왕관, 비단 두루마기, 화려한 구두를 본다. 아내, 앞으로도 열심히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보물들은 다 우리 딸한테 줄게. 아이, 감사합니다. 엄마 약속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제가 커서 엄마랑 아빠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꼭 효도할게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던 아내이지만 헛되이 아이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 얻었다. 자, 이제 이걸로 밖에 나가서 그래, 이거네. 7월 16일. 어, 아까 그거 이어서인가? 빠빠빠빠빠꾸. 자, 이거 일단 80년부터 해가지고 쭉 보자. 청순 가수 은퇴,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 살 것, 국립한 고별 무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가장 놓치기 쉬운 일상의 작은 소통이야말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상영 첫날부터 박한 평가를 받던 찬란한 기러기의 비상, 관객 입소문도 글쎄, 평론가, 별 내용 없는 용두삼이 영화, 별 능력 없는 각본가였나 보네 원래. 아기의 첫돌이 되면 돌잡이로 아이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 술에는 물과 곡식의 기운이 담겨있다. 간과 심장에 술기운이 작용하면 습이 배출되고 피가 활기를 되찾아 몸이 따뜻해진다. 뭔 개소리야.
금요토막글 의사하시는 칼럼. 우울함은 초조함의 전조. 생활 환경이 급변하면 발생하기 쉬워. 오늘의 종이 접기 시간 튤립. 유명인 부부의 불화. 두펑이와 국립항의 파경 소식. 불화의 원인은 성격 차이. 부부 동반 장소에 따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잦아. 운이 닿은 스타 2세. 어린이 스타 두메이신 수차례 패배. 의료 가요 프로그램에 더는 모습을 비추지 않자 시청자들은 노심초사. 지긋지긋한 병도 말끔히 나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고통은 우리의 악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고문 렌즈 뒤에 보조개. 글 두펑이. 자 이제 드디어 여기 야 자 이제 드디어 여기 설마 뒤로 돌아봐야 되냐? 아니잖아. 뭐야 도망치는 거야? 갑자기 추격전이야? 급하게?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뛰는구만. 길이 어디가 맞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이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열려있.. 그니까 열려있는 곳은 이미 한번 와본 길 같아. 네 안녕하세요. 도착! 닫혀이! 마누라 아니에요? 저거? 欢迎朋友们回来我们的节目现场今天邀请到的特别来宾是好久不见的玉女歌手巩俐芳小姐玉芳恭喜你要复出了是啊谢谢刘大哥国民女星回来了这可真是个大消息我相信听众朋友们一定都非常的开心大家都非常的想你不过同时应该也都跟我一样很好奇 究竟是什么原因让你决定继续回来拍戏的？还是有太多难以割舍的事吧，一言难尽。你先生难道没有对这件事表达什么意见吗？岂止有意见啊，根本大发雷霆。我想他最在乎的就是他那张伯伯的面子吧。
제대로 디스하네. 可可可，我努力让这个家还有家的样子。他呢，整天包红包给那个老师，花大钱去买那些怪东西，到处烧香，到处贴符，把家里弄得越来越邪门，还说我被不好的东西附上了，要我去向观音忏悔。你能想象吗？ 被自己的丈夫当成妖魔鬼怪，美心从小就爱黏着爸爸，父女俩三天两头就往老师那边跑，我根本没办法。所以我决定，这次演出之后，我要带着一家子离开那里，去一个平静点、单纯点的地方。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고 종교를 믿는 건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지. 잡았어야지 마누라, 잡았어야지 정말. 네, 안녕하세요. 원래 그래 다. 어쩔 수 없죠, 뭐 다. 네, 나름 공포 게임입니다. 나름이 아니라 공포 게임이에요. 화목한 가족. 다시 처음은 처음 파트로 돌아온 것 같은데 거의. 근데 왜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뭐 이거 만 얼마, 17,000원 정도밖에. 아니야, 뭐 개인 그거니까, 선택이니까. 딸. 오, 잠깐, 근데 저거 그러고 보니까 그거 아니야? 저 고기?
그거 아니야? 그 아까